맞습니다. 소방기원법 두개 나오죠. 두개 나오고요. 실포 두 개. 소방법에서만 네개 나옵니다. 네 개. 네개 나오니까 좀 입학 좀 쉬우니까 틀리시면 안 됩니다. 소방법은 법두 개인데 합쳐서 네개 나옵니다. 네 개. 예. 소방기본법 두 개와 소방실법 두 개에서 두 개씩 나오죠. 두 개씩. 그래서 간단한 사항인데 처음에 잘 나오니까 이 파트는 네 개 중에서 한 개 이상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 소방에 관한 법이죠. 법인데 기본법이 있습니다. 총칙 보시면요. 요 총칙에 전부 다 나왔던 문장입니다. 시험에 다 나왔어요. 소방 그 첫 번째 보시면 나오죠. 알겠습니다. 자, 먼저 소방법입니다. 소방에 대한 대상물이라도 소방 대상물. 이겁니다. 소방해에 대한 게 불 났을 때 불을 꺼낸 대상물 말입니다. 소방 대상물. 그래서 불 났을 때 화재 진압에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모두 다 화재 진압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보시면요. 선박입니다. 선박. 선박도 이게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선박인데 선박이 포함될 때는 말입니다.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운행 중이다. 운행 중이면 사실 소방 대상물에 포함이 안 된다. 이겁니다. 항구에 메어둔 선박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체크해 주시고 그 외에 전부 다입니다. 뭐 육상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불 끄는 대상물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요, 요 소방 대상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소방 대상물이 있는 지역, 요것이 있는 지역과 바로 그 주변 지역이죠. 주변 지역 합칩니다. 소방 대상물이 있는 그 장소와 그 이웃 지역, 이웃 주변 지역을 다 포함해 가지고 통한 말이 그 소방 대상물이 있는 관계지역이다. 관계지역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16시 나왔었죠. 나왔는데 이 앞에 소방자 붙이면 안 됩니다. 소방자 붙이면 안 돼요. 그냥 관계지역이라고 그래요. 관계지역. 그래서 소방 대상물이 있는 지역과 그 인근 지역들 다 합쳐가지고 관계지역이라고 그래요. 관계지역. 그래서 이번 시험에 소방자 집어넣어가지고 X 대태문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냥 관계지역입니다. 관계지역. 이 되었고요. 이 소방 대상물입니다. 대상물의 어떤 이물군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뿐 아니고 각종 어떤 점유자, 세입자, 또 여기 보시면 관리자를 다 통칭해가지고 관계인이라 불러요. 관계라면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을 가지고 관계인이라 불러요. 관계인은요, 1차적인 어떤 소방 진압, 소방의 업무가 있는 분들이 이 바로 관계인. 불 났을 때 소방 관계인이 피해버리면요 처벌받습니다. 관계인은 실전 조치한 불 났을 때 해당 지역의 1차적인 소방이나 구호 업무가 있는 업무자가 됩니다. 관계인입니다. 관계인이라 불러요. 그다음에 소방대는 소방대. 소방대하면 소방을 하는 모든 자를 다 포함을 하는데 보시면요 소방 공무원뿐 아니고 업무 소방원과 그다음에 어용 소방대 다 포함해서 진압 구조하는 자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방 공무원과 업무 소방과 어용 소방대를 묶어서 소방대 이렇게 부릅니다. 또 현장에 활동하는 자를 또 지휘한다. 소방대장이라면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휘 책임자를 말합니다. 소방대장이라 불러요. 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봅니다. 국가죠. 국가는 이제 소방에 관한 계획입니다.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5년마다 소방 종합계획을 정부에서 국가에서 세우게 되어 있다. 딱 되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소방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요. 또 요 세운 계획에 맞춰서 시도입니다. 시도. 시도에서 매년 소방에 대한 세우기입니다. 소방이 세우기를 세운다. 그래서 국가에서 5년마다 소방종합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들이 이제 매년 소방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세부계획에 의해서 소방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울 것이고 이 계획에 맞춰서 소방력 등의 확충입니다. 확충. 확충계획을 세워서 소방장비와 인력을 채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5년마다 소방종합계획을 세우고 또 시도는 매년 보시면 소방 세부계획을 세워서 확충 계획도 세워가지고 소방 인력과 장비를 채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 확충이죠. 소방 확충입니다. 소방력이죠. 소방력. 소방에 관한 각종 인력과 장비를 말하는데 소방력은요. 소방력은 이제 시도입니다. 시도. 시도에서 확충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맞춰서 확충을 합니다. 하는데 그 소방력의 어떤 확충 업무는 시도한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시도는요. 확충하기 힘드니까 국가입니다. 국가에서 소방 장비입니다. 장비 구입 비용을 보조를 해준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소방 장비 구입 비용 등을 일부를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 소방헬기부터 소방장, 소방통신전산설비와 방화복과 소방청사 어떤 건축비용을 구해서 보조를 해준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방력 확충은요. 시도별로 책임지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의 지휘자, 책임자는 누구냐.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소방의 책임자는요. 바로 시도별로 소방지휘하고 소방지휘 책임자는 시도지사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의 날 보이죠. 10월 9일은 한글날, 11월 9일은요. 소방의 날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국민안전처에서 소방박물관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시도에서는 소방체험관을 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방박물관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두고요. 소방체험관은 시도에서 설치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용수시설 처음에 벌써 세 번 나왔었죠. 소방용수시설, 소방의 물길을 닿는 시설입니다. 각종
구두 라인입니다. 이것은요, 시도지사가 설치 관리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소방 용수 시설을 설치 관리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수도표입니다. 수도표에다가서 수도 라인을 놓을 때요, 일반 수도사업자가 중간중간에 급수전을 이렇게 설치를 딱 합니다. 해요. 합니다. 이것입니다. 그죠? 일반 수도사업자가 중간중간에 수화전을 설치할 때는요, 해당 수도사업자가 이것을 설치 관리한다.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수화전 등을 설치 관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근데 수도 사업자가 수도표에 따라서 설치가 딱 되어진 요 수화전 같은 경우는요, 해당 그 일반 수도 사업자가 이것을 설치 관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소방 용수 시설 설치할 때 보시면요, 소방 대상물에서 100m 이내마다 설치하게 돼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시골 농촌은요, 150m 이내 설치한다. 이렇게 딱 140m 이내 설치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소방 용수 시설은요, 건물이 많은 곳에서는 100m 이하가 원칙인데, 기타 저기 시골 농촌에서는요, 140m 범위에서 두게 되어 있다 하는 부분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용소방들은요, 희망하는 자로서 보시면 시읍면입니다. 시읍면에서 둔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두고 각종 같은 활동비용은 시도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19 상황실이죠. 119 종합상황실입니다. 119 상황실, 119 종합상황실입니다. 종합상황실, 119 종합상황실. 이것도 저번 시험에 이거 나온 적이 있습니다. 119 종합상황실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면 이건요,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에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시도에도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소방본부에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소방서에도 두고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9 종합상황실 둡니다. 두는데요. 이 종합상황실장 이 상급 종합상실에 보고하는 사항이 있다. 이것이 바로 저번 점에서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망자 5인, 사상자 10명, 이재민 100명 이상 발생한 화재, 또요 피해액이 50억 이상인 어떤 그런 사건하고요, 호텔에서 발생한 사건하고, 지하 상가, 시장, 백화점과 11층 이상 모든 건물일 때, 또요 5층 이상이면서 객실 30실 이상 갖춘 숙박시설에서, 또요 5층 이상이면서 병실 30동 이상 둔 종합병원이나 정신병원에서는요, 발생한 화재 사건에 대해서 상급 직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번에 보고하는 요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는 딱 외워두세요. 한번 나왔으니까 안 나올 확률이 높지만 한번 이것만 봐주십시오. 다음에 3번 사항은 다음 시간에 나올 수 있습니다. 특수가염입니다. 특수가염물, 불이 잘 타는 물질입니다. 불이 잘 타는 물질, 불이 잘 타는 특수가염물질을 쌓아둘 때 쌓는 바로 저장 기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렇죠. 높이입니다. 높이 늘겠다 나와요. 나오는데요. 높이입니다. 높이는 10m 이하가 되게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면적입니다. 면적은요, 50제곱미터 이하가 되게 한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또 요 물질들 사이에 거리가 1m 이상이 띄우게 되어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품명별로 설치에 가장하게 되어져 있다 딱 되어 있고요. 그런데 불이 났을 때 바로 불을 끌 수 있는 아주 대형 사회수 설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겁니다. 면적이 200으로 이것이 완화가 딱 되어지고요. 높이도 15m 이렇게 완화가 딱 되어집니다. 되어져요. 그런데 그겁니다. 잘 안 쌓입니다. 석탄 등이 잘 안 쌓일 때는 원래 원칙은 200제곱미터 이하가 된다. 원칙인데 이렇게 대형 살수를 갖추면 이것이 300 이렇게 완화가 되어진다라는 부분,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십니다. 이제 그 다음에 4번 상도 중요하죠. 불이 나기 쉬운, 불이 나죠. 불 나면 불이 확 번집니다. 불이 났을 때 불이 번지기 쉬운 장소입니다. 화재가 경계 필요하다. 화재 경계 중요한 장소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불 났을 때 확산이 쉽사리 확 인근으로 번지는 그런 장소가 바로 화재 경계지구입니다. 그래서 화재 경계지구 추측한 시간에 나올 수 있습니다. 화재 경계지구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건 시도지사가 이 장소를 지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죠. 대상 지역이 쫙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3번입니다. 목조 건물입니다. 석조가 아니고 목조 건물을 지정해요. 목조 건물의 밀접 지역 장소입니다. 3번 딱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보시면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등이 없는 장소죠. 그래서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3번과 6번을 딱 체크를 딱 해주세요. 그 외 장소는 딱 대충 느낌상 불나기 쉬운 어떤 그런 어떤 장소가 됩니다. 근데 3번에 목조 건물이지 아파트 아닙니다. 목조 건물 밀접 지역과 그 다음에 소방시설 등이 없는 장소지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딱 체크해주세요. 이 장소가 딱 결정이 딱 되어지면요, 지정 효과입니다. 효과라서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자
소방을 위해서 톱을 줬습니다. 소방 특별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방 본부장이나 소방서에서 소방 특별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게 되어져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또 필요할 때 해당 소방 관계인을 불러와가지고 소방 교육입니다. 소방 교육, 소방 교육 등을 교육이나 소방 훈련 등을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이건요 실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소방 특별 조사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소방 교육 등은요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바꿔서 조사를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딱 해주세요. 1번과 3번 질문을 딱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자, 이 보세요. 이쪽입니다. 이쪽. 불나기 쉬운 요 장소에서 요 장소 안에서요. 요 장소 안에서 만약에 연기 난다. 아, 또 불이 보인다 할 때요 화재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 안에서 연기를 피우거나 불을 딱 낼 때 말입니다. 미리 사전에 한다라고 사전에 미리 이런 불을 피운다 등을 신고해야 되는 신고 대상 지역이 딱 나옵니다. 내용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잘 보시면요 위에 화재 경계지구 안에 있는 장소 가운데서 소방 출동로 등이 없는 장소는 빠집니다. 그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1, 2, 3, 4, 5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방 시설 등이 없는 장소는 화재 경계는 포함이 되어도 불을 피울 때 사전 신고한 지역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차이점이 분명히 납니다. 그래서 요 5번, 6번 사항이 위에는 있고 밑에는 없고 차이점이 딱 납니다. 불 피울 때 미리 신고하라는 곳이 있는데 이 장소는요 소방시설 등이 없는 장소는 불을 피울 때 신고하는 지역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것도 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딱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6번. 6번은 뭐냐? 6번은요. 사전 소방 활동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시면요. 소방, 당연히 예방 활동을 많이 합니다. 지역의 순찰을 이렇게 막 합니다. 하다 보면 이제 지역에 방치되어져 있는, 방치가 되어져 있는 소방 위험물이 딱 보입니다. 위험물 딱 보여요. 보이면요. 위험물에 대해서 이전하라, 뭐 제가 하라. 이렇게 해당 주인한테 다 통지를 딱 해줍니다. 해줘요. 근데 요 해당 소유자 등을 알 수가 없을 때입니다. 알 수 없으면요. 직접입니다. 직접 소방대에서 직접 이것을요. 직접 소방서에서 이것을 이전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에 보관합니다. 보관. 보관도 하고요. 이 사실 게시 딱 합니다. 게시 딱 해요. 하는데 요때 게시는요. 14일 이상 게시를 딱 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14일간.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게시문 뛰는데 7일 더 보관을 더 합니다. 하고 나서 주인이 안 나온다 할 때요 이것을 폐기하거나 또요 매각하면 매각을 한다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생한 수익금이 있다. 수익금. 요 수익금 있으면 국고에 세입조치한다. 국고에 세입조치를 해버린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죠. 요 상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방치되어진 위험물 이전이 안 되고 있으면요 직접 이전 제거 처리한다 하고 나서 14일간 게시를 딱 합니다. 하고 나서 또 7일간 더 보관하고 나서도 주인이 안 나오면 폐기나 매각 처분해서 발생한 수익금이 있으면 이것을 국고에 세입조치한다 이렇게 달려가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체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조치입니다. 세입조치 환수가서 세입조치한다. 그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사항이죠. 그 다음에 오른편에 7번 갑니다. 자, 불이 났죠. 불이 났으면요. 소방서에 신고합니다. 신고해서 출동할 때까지 1차입니다. 1차적으로 소방 관계인이 먼저 화재 진압해야 될 진압의 업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딱 나와있죠. 그래서 자, 1번 관계인들은 출동할 때까지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요. 처벌 받습니다. 출동할 때 소방차 출동을 방해해서 안 된다. 누구나 다 아는 말입니다. 아는 말이에요. 그래서 8번입니다. 자, 소방대가 불난군 있죠. 불이 딱 났으면 소방대가 출동을 했으면요. 소방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불 진압하기 전에 먼저 해당 지역을 딱 정합니다. 뭐냐. 소방활동구역입니다. 소방에 필요한 활동구역입니다. 활동구역을 이제 설정해서 이것도 공고를 딱 표시합니다. 이건요. 현장 지휘자도 소방대장 현장 지휘자가 이것을 설정을 딱 합니다. 요 안에는요. 절대 출입 못합니다. 그래서 요 소방대 또 요 경찰 인력 또 구호 인력 또 시설 관리자들 또 요 해당 건물의 관계인들 등 외에는 출입을 못한다 딱 제안합니다. 그 내용이 8번에 딱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런데 이 소방대가 불을 끄다 보니까 인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해 하면요 요 인근이죠. 인근에서 불난 현장에서 불 구경하면서 서 있는 자들 여기 현장에 있는 자들 뿐 아니고 해당 지역입니다. 해당 요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도 불려와서 불을 끄게 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나오겠습니다. 소방대장은 위기 시에 자 현장에 서 있는 사람뿐 아니고 관할 구역에 사는 사람을 불려와서 소방 진압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할 때 항상 장비를 갖추고 하게 합니다. 하는데 이때 발생한 손실이 있다 할 때 시소입니다. 항상요 소방 땅 나면요 보상 소방에 대한 보상 땅 나 보상 땅 나면 이게 항상 시도입니다. 보상은 항상 시도지사가 보상을 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있다. 그런데요, 그런데 보상 처리가 안 되는 분도 쫙 나옵니다. 현장에서 불을 낸 사람, 야기 한 자. 또 두 번째요, 해당 건물의 관계인들 보상 안 해줍니다. 관계인들. 그다음에 네 번째 물건을 훔쳐간 자, 절도범도 보상을 안 해준다. 세 개 딱 나오죠. 불을 끈다 할지라도 이들은 보상을 안 해준다. 이렇게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10번입니다. 자, 긴급할 때는요, 요 소방 대상물 말고 일단은 처분을 할 수 있어요. 보시면 각종 어떤, 그죠? 소방차가 출동할 때 보시면 출동할 때 방에 대는 차가 있다 밟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불 끌 때 보시면 인근에 있는 건물들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막 불을 막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재 활동을 위해서 긴급 처분도 할 수가 있더랍니다. 근데 발생한 손실이 있으면 시도에서 다 보상을 또 다 해줍니다. 해줘요. 근데 불법으로 전체된 불법 차량 등이면 보상을 또 안 해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10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이죠. 당연히 요쪽 불 났으면 인근에 가스를 끊고요. 가스 끊고 다 합니다. 가스 끊고 전기 끊고 다 합니다. 이때 가스나 전기 끊었을 때 바로 옆에 다른 건물에 피해졌다 할 때 보상을 또 시도에서 보상을 딱 해줍니다. 이 말이 바로 밑에 11번에 딱 있습니다. 이렇게 딱 흘러가시면 됩니다. 바로 이게 소방기본법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가 또 시험에 잘 나온 상이죠. 12번에 1, 2, 3번 또 시험에 참 잘 나온 상입니다. 요건 요겁니다. 소방활동에 관한 상, 활동입니다. 활동인데 보시면 소방활동이죠. 소방활동, 소방활동하면 됐습니다. 소방활동 이런 것은요,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불났을 때 소방활동을 막 합니다. 그래서 소방에 관할하면 있죠. 관할하면 전부 다 같은 시도 안에 있어야 관할입니다. 그래서 불났을 때 이 대전시는 대전시 안에만 불을 끄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해당 관할구역에서만 불을 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저 인근입니다. 인근.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바로 시도입니다. 그래서 불이 딱 났을 때 보시면요, 이쪽이 요청하면 여기서 지원, 여기서 뭔가 더 응원할 수가 있다. 딱 나옵니다. 응원 딱 나오죠. 이건요, 자기 관할구역 벗어나서 바로 인근 시도에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요청해서 가서 도와준다. 응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원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죠. 우리 대전시가 불났어요. 불났는데, 저쪽 어딥니까? 만약에 저쪽이 어딥니까? 저쪽이 어디서 불났다 할 때는요, 여기서 온다. 오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지역에서 딱 도와주면 빨리 끌 수 있어. 그러니까요, 항상 인접하고 있는 시도가는요, 응원협약입니다. 응원을 위해서 항상 응원협약을 체결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요청하면 출동해서 불을 끄게 되어져 있고, 출동하면요, 현장 취의자의 지휘에 돼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응원했을 때 비용이 나는 비용. 출동한 비용이 있겠죠. 요 비용에 대해서 협약에 따라서 부담을 한다. 이렇게 딱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원입니다. 응원. 그래서 응원하면요, 바로 긴급할 때 바로 옆에 붙어있던 시도에서의 소방본부장 등이 요청할 수 있게 이게 응해야 된다. 딱 되어있죠. 파견 딱 되어지면요, 해당 지휘자의 지휘 받으면서 경비는요, 협약에 의해서 따라 딱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원하죠. 동원 얘기입니다. 소방 응원 말고 동원입니다. 동원. 동원은요, 저 멀리 있어요. 저 멀리 있는 시도에서 상황이 발생이 딱 되었습니다. 또는요, 외국에서 상황이 발생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멀리 있죠.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럴 때 보시면요, 국민안전처에서 당신들 와라. 이렇게 바로 동원을 시킵니다. 그러면 가야 됩니다. 동원. 그래서 응원은요, 바로 인근 지역이고요. 동원 나면요, 아주 저 멀리 있는 시도에서 발생한 상황. 또요, 외국에서 필요한 어떤 구호 필요할 때 막 동원시킵니다. 동원을 막 시킵니다. 국민 안전처가 동원을 딱 시키면 응해야 됩니다. 이럴 때 동원했을 때 발생한 비용은요, 상황이 발생한 시도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상세는요, 협의를 위해서 부담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방 동원 딱 나겠죠. 국민 안전처에서 해당 특정 시도에서 활동이 어려울 때 또 필요할 때 각 시도별로 동원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응해야 됩니다. 일단 파견되어지면 역시 현장 지휘자한테 지휘 들어간다. 국민안전처가 직접 소방대를 편성해서 해외 보냈다. 그러면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에 따른다. 딱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비용 부담은요, 상황이 발생한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딱 되어 있고, 상세하게는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 멀리 간다 동원, 또 바로 옆에 간다 응원,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소방 지원 뭐냐? 우리 관할 구역 내에서 필요하게 있습니다. 뭐냐? 보니까 영화 촬영. 또 각종 행사합니다. 옆에서 대기를 딱 해야 돼요. 이와 같이 소방활동이 아닌 업무에 대해서 요청을 통해서 판단되어지면 가서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영화 촬영장에서 지원 막 해줍니다. 해줘요.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는요, 이 소방활동에 방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도와줄 것이며, 또 이때 발생한 비용은요, 요청한 자한테 부담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영화 촬영장에 막 도와줍니다. 지원이죠.
국민 안전 처동한 등은요, 소방 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방 활동 외에 업무를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산불 진압, 자연재해 어떤 방지, 그다음에 공연장에서의 대기, 또 피해 복구 등을 막 해줍니다. 해줘요. 그런데요, 그겁니다. 생활안전입니다. 사망 활동 아닌데 벌집이다, 벌집일 다들 나중에 생활 안전 제거이거든요. 119에 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19에 접수되어지면 벌집도 가서 따준다 이거죠. 이겁니다. 그다음에 영화 촬영도 지원도 해줍니다. 이때 비용 딱 나왔죠. 요청한 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활동 비용하고 밥을 다 제공해야 됩니다. 이 말이 3번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응원, 동원, 지원 시험에 잘 나오는 상황입니다. 관악구역 벗어난다, 바로 옆에 간다, 응원, 멀리 간다, 동원요, 활동 외에 도와준다, 지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를 쫙 해줍니다. 다음에 13번은 이건 화재조사, 지금 나온 적 한 번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건 이거죠. 화재조사를 딱 합니다. 이럴 때 보시면 보험회사하고요, 수사기관 같이 모여서 조사를 딱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준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나올 일은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15번 바로 저번 점에 나왔죠. 소방신의 종류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경계, 발화, 해제, 훈련 중에 딴 거 집어넣고 한번 나온 적이 한번 있으니까 다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다시 왼편 밑에 그럼 이게 나왔으니까 다음 시험에 왼편 밑에 소방교육의 종류 이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진압훈련과 인명구조훈련과 그다음에 응급처치와 인명대피훈련과 그다음에 현장치유훈련이 있다 해서 그 보시고요. 소방교육훈련은 이제마다 한 번씩 소방공무원들 불러서 실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소방훈련에 대한 종류도 한번 슬쩍 나와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까지가 바로 소방기본법이었습니다. 간단하죠? 이거 외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사항들 두 개 나오면 틀리지면 안 된다 이거죠. 자 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보십니다. 소방법 이건요 그냥 뭐 초등학생도 한 시간 보시면 한 시간 보면 다 맞습니다. 다 맞아. 이게 쉬우니까 틀리지면 안 돼. 금방 보신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금방이 없습니다. 혼자 보셔도 충분해요. 1번입니다. 용어 중이죠. 얼창에서 무엇이냐 딱 되겠습니다. 소방 대상물 하면요. 이 있는 장소와 그 이웃 지역을 묶어 우리가 표현이 관계적이라 하죠. 그래서 1번 지금 맞습니다.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와 이웃 지역을 묶어서 관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1번 맞습니다. 자, 선박도 소방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아니죠. 자, 선박이 아닌 선박 건조 구조물도 소방 대상물에 해당 됩니다. 되고요. 선박일 때는 항구에 메어둔 선박은 여기에 포함이 된다. 맞는데 선박 건조 구조물도 당연히 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항만에 있는 실들 다 선박 소방 대상물에 포함이 된다. 이거죠. 안 된다. X입니다. 됩니다. 관계 있나 내요.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등을 말한다. 해서 3번 질문 맞습니다. 다음에 소방대라고 하는 것은요. 현장에서 소방대라는 것은 화재 진압 등을 위해서 군의 일정인 조치인데 소방 공무원과 어용 소방대와도 업무 소방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소방 대장 하면 현장에서 치유 현장을 말한다. 해서 5번이 맞습니다. 소방 현장에서 치유 현장에 대한 통칭 명칭이 바로 소방 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갑니다. 올창에서 무엇이냐 이렇게 합니다.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 본부장과 소방서는요. 바로 시 도지사의 지휘 받습니다. 맞습니다. 이 표현이 말하는 게 소방 본부장 등은 바로 국민 안전처 장관 10번다. X입니다. 소방은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시도의 지휘와 감독받고 업무 수행한 자가 소방본부장과 소방세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번 질문 소방지휘 책임자 시도지사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소방기본법은요. 화재 예방 경계 진압뿐 아니고 각종 어떤 상을 에 대해서 표현한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법의 의미죠. 3번입니다. 시도지사는요. 자, 119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권자는요. 국민안전처 장관과 소방본부장과 소방사장이죠. 그래서 119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권자는 국민안전처의 중앙에 있고 그다음에 시도별로 소방본부에서도 있고 소방서에서도 있다 해서 바로 국민안전처 그다음에 시도 그다음에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 입니다. 다음에 4번 보시고요. 5번 갑니다. 바로 11월 9일이죠. 소방의 날 맞습니다. 5번 맞고요. 다음 3번 갑니다. 올창에서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이제 1번이면 소방력 확충을 위한 기관을 세운다 할 때는요. 시도지사가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구 X네요. 1번 X입니다. 소방력 보시면 인력과 장비를 말한다. 2번 질문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3번 갑니다. 시도지사는 소방 업무에 응원을 요청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인근 시도와 협의해서 계약적 협약을 체결한다. 예, 3번 질문 맞습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소방본부장 등은요. 이웃하는 소방본부장의 응원 요청을 할 수 있는 바 응원을 위해서 파견되어지면요. 해당 지휘자의 지휘에 당연히 따른다 해서 맞습니다. 맞아요. 다 맞고요. 5번 가십니다. 시도지사는 필요한 바로 소방용수시설 설치관리할 업무자입니다. 하지만 수도표에 따라 설치되어진 일반수도사업자가 설치했을 때는 일반수도사업자가 설치 유지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얼창에서 무엇이냐 딱 되어있죠. 나왔던 문제입니다. 시도지사가 소방력 확충계획을 세운다 해서 맞습니다. 소방력 인력과 장비다 맞습니다. 3번 질문에 있어죠. 수도표에 따라 설치가 되어진 소화제는요 수도 사업자가 설치 관리합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한다 아닙니다. 3번 질문에 X네요. 그 다음에 응원하면 여기 응해야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파견되어지면 현장 지휘자의 지휘에 따릅니다.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입니다. 소방 용소시설 설치 간격이 딱 나왔죠. 소방 대상물과 주상공업체관 100m 안에 위치한다 해서 답은 바로 3번입니다. 그 외 시골 용천은 140m입니다. 그래서 주상공업체관 100m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밑입니다. 또 이것이 저번 시간에 나왔던 적이 있는죠. 그 일구 중앙합 사항실에서 상부에 보고하는 사항이 있다 하는 것이 모두 몇 개나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자 10명이죠. 피해액 50억 이상입니다. 이재민 100명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는 11층 이상 건물이죠. 그래서 리얼 빼고 기형 리언 이것이 상부 상황실에 보고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답은 1, 2, 그 기형 리언 이것만 포함됩니다. 청소가 11층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리얼 질문 X네요. 보시고요. 다음 6번입니다. 화재 경계지구과 대신 지역을 딱 보고 있죠. 아는 것이 무엇이냐 딱 되겠습니다. 다 똑같아 했는데 소방시설 등이 있는 장소가 아니고 없는 장소라 했죠. 그래서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질문 간단하게 X가 딱 됩니다. 다음에 7번입니다. 경계지구 설명이 올창에서 무엇이냐 딱 되겠습니다. 1번 넘어가시고 2번입니다. 시도에 특징한다. 2번 맞고요. 3번입니다. 소방대장은요. 특별조사 특별조사는요. 특별조사요것은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소방대장은 불났을 때 불꽃의 현장 지휘자고요. 소총장 일반적인 조사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입니다. 소방서나 소방본부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입니다. 소방특별조사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소방본부장과 소방서가 하는 것이고 불났을 때 현장의 지휘자의 명칭이 바로 소방대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4번 소방본부장의 소방서장은요. 자 소화된 경계지구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특별조사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맞고요. 5번 가시면 관계인들 불러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에 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보시고요. 8번 갑니다. 특수한 가염을 쌓아둘 때 기준이다.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품명별 구분한다. 1번 맞습니다. 간격 1m 뛰어온다. 맞습니다. 면적 50 이하이다. 맞습니다. 맞아요. 높이는 10m 이하이죠. 5m 아니네요. 4번 질문 X는 10m 이하이다. 근데 대형 살수소비 등을 갖추고 있을 때는요. 면적 200, 높이 15m 이렇게 완화될 수 있죠.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높이는 이제 원래 10m 이하가 된다.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9번이죠.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은 불 끄는 현장이니까 소방대장이 설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불 끄는 장소는 최고 책임자 누구냐? 소방대장인 최고 책임자니까 이 사람이 다 설정해서 다 제안합니다. 해서 보시면 되고요. 어렵게 봅니다. 불을 낼 때 화재로 오인하기 쉬운 불을 낼 때 미리 신고하는 장소가 있다 해서 화재기관 내용이 똑같은데 다만 어딥니까? 아, 3번 좀 X네요. 그 목조건물이지. 어떻게 보면 아니죠. 3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소방 출동구 등이 없는 장소는 불을 피울 때 신고하는 곳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3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11번 갑니다. 소방 활동이죠.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습니다. 1번 넘어가시고 2번 넘어가세요. 다 상식입니다. 3번 보시면 항상 보상 나오면 항상 시도지사가 소방은 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보상이 있다 하면 시도지사가 보상하지 소방본부장이 한다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보상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3번 점 X가 되겠습니다. 또 4번, 5번 읽어보시면 다 상식으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12번 갑니다. 소방활동 종사명 딱 나왔죠. 옳지 않습니까? 합니다. 자 보시면 소방활동이나 불을 끌 때 현장에서 인력이 딸리면 인력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방대장이 필요할 때 불끄게 명령할 수 있죠. 그러니까 1번 질문 X입니다. 소방대장 불끄는 활동 책임자가 이제 바로 서 있는 사람 불러서 불끄게 할 수 있다. 소방대장이 불끄게 합니다. 1번 질문 바로 X네요. 그 다음에 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던 사망사고가 있다. 당연히 보상은 시도지사가 한다 해서 2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3번입니다. 그런데 불을 낸 사람은요 활동비 등은 지급할 수가 없다 해서 맞습니다. 불을 내거나 또요 뭡니까 무역을 훔쳐가거나 또요 관계인들은 보상이라든지 비용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맞습니다. 다음에 활동 비용에 지급 항상 비용과 돈 하면 전부 다 뭡니까 시도가 지급한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활동에 종사하는 일반인들도 당연히 종사할 때 사람 구출하는 일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이 답은 5번 또 맞다 보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13번 보세요. 자, 소방 활동이 나성에서 무엇이냐 되겠어요. 1번 소방 본부장 등은요 필요할 때 이웃하는 소방사한테 요청할 수 있다 하면 이게 응해야 된다 했었죠. 1번 지금 맞습니다. 다음에 응원되어서 파견 딱 되어지면요 현장 지휘자의 책임에 지휘에 따른다 했습니다. 2번 지금부터 맞습니다. 자, 또 항상 이 응원에 대비해서 붙어있으면 항상 협약을 체결한다 했습니다. 3번 지금부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4번입니다. 동원 나오면요. 안전치가 동원시킬 수 있다 해서 4번 질문부터 맞고요. 동원되어진 그 비용에 대해서 동원받은 바로 그 뭡니까? 저기 현장에서 그 동원되어서 도움받은 그 시도에서 부담하다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동원받아서 그 도움받은 해당 시도에서 경비를 부담하다가 원칙인데 상사에게는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가 동원시켜도 국가 부담이 아닙니다. 원래. 그래서 5번 질문. 소방 문제는요. 전부 다 시도에서 다 돈을 부담한다.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 공무원은요. 지역 공무원이지 그 국가 공무원이 아닙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4번입니다. 소방 동원 지원 아차상에서 무엇이냐. 국민안전처 장관은요. 동원시킬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고요. 2번 보시면요. 보시면 다시 동원되어진 인력의 각종 어떤 사망 부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동원받은 상황 발생한 해당 시도에서 부담한다가 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번 질문도 X입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119에 접수되어진 생활안전재활동 또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의 지원 또 지원 업무 중에서 하나 이게 포함되어 있겠죠. 3번 질문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소방지원활동은 소방활동에 방해되지 아니할 때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보시면 맞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소방활동에 드는 비용 있죠. 소방지원활동 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일 때에는요. 지원 요청한 자한테 부담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도 맞네요. 그러면 다 맞네. 아, 예, 이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저기 이분입니다. 동원이 되었을 때 국가 업무 수행이니까 원래 그 해당 거지니까 그 상황이 발생한 거기 그 해당 시도에서 부담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근데 하다가 그 비용일 때는 그러고요. 인명사고가 발생이 되었다. 이때 그 국가의 명령하에서 갔으니까 이때는요. 바로 국가에서 부담한다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요. 국민안전처 장관령 즉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동원받은 시도에서 부담하지만 근데 이 동원되어서 가서 사망이나 부상 입은 사태에 대한 어떤 보상에 대한 대책책은 이건 국가에서 보상해준다. 이것 때문에 총리령으로 이제 상황이 국민안전처 장관은 바로 총리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총리니까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점은 비용 말고 사망이나 부상 동원 비용이 사망이나 동원되어진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책임진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화재 조사 이것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16번입니다. 소방신호의 종류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훈련, 발화, 경계, 해제가 많은데 예비신호 이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왔던지 있던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방시설법이 이제 나옵니다. 소방시설들 참 많이 갖춰진데 소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바로 이 법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소방시설 종류가 쫙 나오죠. 소경피 용도에서 소방시설 종류 이것이 종전에 11, 12도 잘 나왔던 상황인데 그 뒤로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요 중에서 보십니다. 소화 설비가 있고요. 경보 설비가 있고요. 피난 설비가 있습니다. 소화 용수비가 있고 활동 설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피난 설비 잘 보세요. 피난 설비 가운데 있습니다. 피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 보시면요. 그 사이에 보시면 방열복 보이죠. 방열복과 공기호흡기와 인공수생기 인명구조입니다. 인명피난 인명구조 인명구조를 위한 피난설비죠. 인명구조설비가 이게 포함되어 방열복과 공기호흡기와 인공수생기는요. 피난인가 헷갈리지만 이건 피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열복 공기호흡기와 인공수생기 잘 받으세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등 있죠. 소방시설 등 이건요. 등 하면 위에는 소방시설뿐 아니고 비상구 방문 방하셨다 세 개입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등 하면 위에는 아주 많은 요 소방시설뿐 아니고 이거와 비상구 방화문 방화셔터 요 세 개를 묶어가지고 소방시설 등이라 부른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은 엄청 많은데 소방시설 등 하면 그 많은 소방시설들과 또 동시에 비상구 방화문 방화셔터는 요 위에 보시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요 세 개 합쳐가지고 소방시설 등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용품 하면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상세한 어떤 제품 등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두 개는 중앙식 나올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등 하면 소방시설과 비상구와 관로 하면 방화문과 방화셔터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중앙식 나올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등 하면 엄청 많은 소방시설들과 그다음에 비상구 방화문 방화셔터 이 중에서 방화는 비슷하니까 한 개 있겠죠. 방화문을 딱 빼놓고 올려놓고 비상구 관로 셔터 관로 해서 이 뒤에 기분 나시면 중앙식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요. 소방용품 하면 소방시설 등을 구간 상세한 내부적인 어떤 그런 재료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보시고 그 밑에 칸은요 다 통과하십니다. 통과하시고요. 자 제일 그 밑에 박스 갑니다. 다시 특정 소방 대상물 나오죠. 이건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바로 소방 대상물 말이에요.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소방 대상 물건에 대해서 특정 소방 대상물 말합니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요. 주택 가운데에서는요 공동주택 가운데서 아파트와 기숙사만 포함이 됩니다. 이거 말고 연립과 다세대와 단독들은요 특정 소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신요 그 외 주택들은요 소화기구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저번 시험에 이 단독 경보 감지기 이렇게 나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기타 주택들은요 소화기하고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전 시험에 나왔었죠. 보시면 저번 시험에 이 피난청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피난청이 딱 피난청은요 이겁니다. 피난청이라는 것은 여기에 피난청이라는 것은요 지상층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지상층이 아닌 층 가운데에서 바로 바깥쪽 출구를 갖추고 있는 층 바로 피난층이라고 딱 부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지하층 말고요 지상에 있는 층들 가운데에서 아예 창문이 아예 없거나 창문이 아예 없거나요 창문이 이때도 구멍이 좀 작아 이때 바로 이것이 바로 무창층입니다. 무창층입니다. 무창층이라고 부릅니다. 창문이 아예 없거나 창문이 해당 층 바닥에서 30분의 1도 안 되면 바로 무창층이다 딱 부릅니다. 그래서 무창층 딱 보시면요 창문이 아예 없거나 창문이 있다 해도 해당 층 바닥에서 30분의 1 이하인 창문이 있으면 무창층이다 합니다. 이때 보시면요 그 층입니다. 그 창문 자체를 보시면 이겁니다. 구멍을 딱 낼 때요 이겁니다. 낼 때 요 폭입니다. 지름 이것은요 50cm 이상이 되게 하라 딱 되겠습니다. 또요 바깥쪽을 향할 것이고 또 나중에 부딪힐 때 그 뭡니까 이거 파괴하고 나올 수 있게끔요 창살 등을 갖추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확인을 다시 바랍니다. 또 높입니다. 높이는 애들이 올라올 수 있게 애들이 올라와야 돼요. 그럼 높이가 1.2m입니다. 높이가 1.2m 이하가 되게 창문을 이렇게 설치한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는 부분들 다 외워두세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입니다. 소방 특별수 나오죠. 소방 특 특별요소가 쫙 있습니다. 실시 보시면요. 요것은 말입니다. 국민 안전처와 본부장 소방서장이 필요할 때 소방특별요소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주거죠. 개인주거는 상당 없이는 출입을 못합니다. 이게 원칙인데 근데 화재 발생 우려가 딱 보이면 출입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보세요. 밑에 소방특별요소 받는 대상물이 쫙 보이죠. 이것도 잘 봐주세요. 관계인들이 소방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 안 했다가 아닙니다. 실시했는데 딱 보니까 뭔가 불성실하다 확인 딱 되면 특별하게 할 수 있습니다. 1번 질문 딱 보시고요. 다음에 화재 경계주의 아까 설명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죠. 2번 3번입니다. 국가 행세 그 큰 어떤 국가 행사 되는 장소 그 인근지역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딱 할 수가 있다 딱 되고요. 자주 발생한 장소 4번 딱 나오죠. 또 제 결과 어떤 발생 우리가 높다 싶으면 할 수가 있다. 1, 3, 4, 5번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나오게 되면요 1번이죠. 관계인들이 소방실 등에 자체 지감 등을 실시했는데 이것이 불성실할 때지 하지 아니했다가 아닙니다. 1번이면 잘 보십시오. 할 때 방법입니다. 7일 전까지 알게 돼 있다 딱 돼 있죠. 또 밤에 해 뜨게 된 행진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만 관계인들이 승낙을 하거나 화재 발생 우려가 지금 뚜렷하거나 또 사진에 미리 통지하면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미리 통지하지 않고도 바로 가서 밤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이죠. 나이트클럽을 미리 통지한다 그러면 다 싹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시에 가야 나이트클럽 룬탄동에 대해서 확인될 수 있으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불시에 가서 밤에 가서 할 수가 있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입니다. 이제 그 밑에 보세요. 근데 이 통지 받으면요, 이 조사에서 연기 신청할 수 있어요. 이 통지 받으면 연기 신청할 수 있다. 좀 주말 시간 줍니다. 주는데 통지 받으면요, 연기 신청에 대한 그 오케이는요, 개시 전까지만 알리면 된다 해서 날짜를 딱 안 정해줍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입니다. 각종 명령 딱 나오죠. 이러한 조사를 딱 해보니까 뭔가 문제 있다 싶으면요. 각종 어떤 개수 명령을 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어요. 있고요. 이에 따라 발생한 손실이 있다 할 때에요. 시가로 시도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명령을 이행치 않는다 등이 확인 딱 되어지면요, 그 사실을 요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 합니다. 또 그 사실을 또 이행하면 그것을 즉시 삭제해준다. 딱 되죠. 인터넷에 딱 오픈시킵니다. 어떠한 나이트 가면 불이 났을 때 다 죽어요. 이렇게 공개하면 아무도 안 가니까 인터넷에 공개가 상당히 위험하니까 이것을 다 함으로써 업종한테 해가지고 뭔가 압박을 줄 수가 있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사항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 나온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건 여기입니다. 이건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요. 이건 또 여기입니다. 보시면 다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바로 그 3번은 또 이겁니다. 보시면 어떤 건물입니다. 어떤 건축주가요? 건축주가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건축물 지으려고 건축협가입니다. 건축협가 신청을 딱 합니다. 하니까 이제 관할 시공과 허가를 할 것인데 합니다. 할 것인데 허가입니다. 허가를 하기 전에, 허가를 하기 전입니다. 하기 전에 미리입니다. 관할 시군구청장이 미리 소방동입니다. 소방동의를 미리 얻어야 허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에 대한 건축을 하기 전에 관할 시군과 소방서장한테 이것을 미리 통지를 다 해가지고 소방동의를 얻어야 허가를 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 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연 면적이 400 이상 되는 모든 건물들 다 이렇게 딱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왔죠. 그 다음에 학교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요,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부터 소방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이자 시설, 노이자 같은 경우 노이자 시설 같은 경우 200 이상이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200 이상이다 딱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병원 남자 정신병원,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 이것이 그 입원실이 있다. 입원실이 있는 정신 의료실 이거고요. 요양병원 딱 나오죠. 이것도 이제 300 이상 때부터 소방동이 필요하다 딱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요, 차고입니다. 각종 차고, 차고나 주상, 차고나 주상 같은 경우에 200 이상일 때 그렇다 딱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빌딩입니다. 차고 빌딩 이것도는 20대 이상 주차될 때 딱 되어 있습니다. 또요 세 번째입니다. 지하층입니다. 지하층 같은 경우는요, 이것이 150 이상일 때부터 그렇다 딱 되어 있고, 지하층이 공연장으로 쓰고 있다 할 때 100 이상일 때부터 딱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는 딱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사전에 소방 동의를 얻어야 허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청하죠. 그러면 5일날에 여부를 결정을 딱 해줍니다. 5일날에. 그런데요, 특급 아주 규모 큰 특급 소방 대상물은 10일 안에 여부를 결정해준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편이 또 재미 나오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절차 딱 나와있죠. 접수를 받으면 5일 안에 소방동의 해준다. 근데 특급은요, 10일 안에 해준다 딱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2번부터 2번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신청할 때 그때 동의하는 것일 때는요,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등록서를 예, 첨부하면 그 소방동의 한 걸로 간주가 된다. 이렇게 이번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신고입니다. 이건요, 건축신고, 건축신고 대상 건물입니다. 건축신고 대상은요, 신고를 접수한 측에서 사후에 사실을 알려만 주면 된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면요, 신고사항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 특정 소방 대상물을 건축 등을 할 때는요, 그 공사 현장에 보시면요, 임시 소방시설입니다. 임시 소방시설입니다.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을 공사하는 현장에는요,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한다. 그래서 임시 소방시설 설치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일단 체크하십시오. 임시 소방시설, 이것도 중앙시 나오시죠. 특정 소방 대상물에 관한 공사 현장에서는요, 임시 소방시설 설치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신설되었으니까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보세요. 중요합니다. 이거. 자, 5번은 여기입니다. 5번은 여기. 5번은 여기입니다. 5번은요, 보시면요,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딱 있는데, 이 건물이 유지하고 있는데요, 요 이후에요, 화재 안전 기준, 화재 안전 기준입니다. 화재 안전 기준이 이것이 더욱더 강화되었어요. 이것이 더욱더 이제 이것이 강화됐다. 강화되어도 그냥 계속 쭉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면 뭐 이 신축하는 과정에서 또 여기 보시면요, 개축하는 과정에서 또 보시면요, 뭐 재축한다 또 대수한다 요 과정 중에 있으면요, 법 바뀌어도 그냥 쭉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데, 근데요, 요 건물을 일부러입니다. 일부러 정축합니다. 정축해요. 정축하거나 또요, 이 건물을요, 용도를 바꿔요. 바꿉니다. 제가 정축하거나 용도를 바꿀 때는요, 정축할 때는 정축되는 부분뿐 아니고 이 건물 전체가 다 강화된 조항에 맞추게 되어져 있더랍니다. 그런데요, 용도 변경은요, 용도 변경하는 그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강화된 규정에 맞추면 된다. 이런 상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강화된다 할지라도 기존 그 건축물은 종전처럼 계속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이나 이전이나 대순하고 있는 중에 강화되었다 해도 무시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요, 보세요. 하지만 밑에 보세요. 다만 소화기구, 또 비상경보설비, 자동 화재 속보설비, 또 비난설비와 공동구와 노이자실과 의료실 일 때는요, 강화된 대로 맞추어라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다음에 3번입니다. 정축될 때는
원래 있던 부분 다 포함해서 전체에 대해서 또 용도 변경은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강화된 조항에 맞추게 돼 있다 해서 1, 2, 3번도 잘 받으세요. 이건 그 보통 경우는 요건이 더 강화되어도 무시할 수가 있지만요. 그냥 소화기구나 비상경보라든지 화재속보설비라든지 비난설비와 공동군 노유자 어류는요 강화되면 계속 강화시키게 됩니다. 얘기입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근데 위에 신계적이 아니고 정축을 하고 있는 중에 강화되었다 할 때는요 있는 부분 다 포함해서 몽땅 새롭게 바뀐 조항에 맞춰야 된다. 이거요. 용도 변경은 용도 되는 그 해당 청, 해당 그 부분만 강화된 데 따르면 된다. 바로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다 봐주세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사항까지는 이 보실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6번에 이 보세요. 소방 설치 업무가 면제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 용도가 아주 낮은 경우하고요. 화재 안전 기준을 최초에 어렵거나 또 다르게 해야 될 특수한 용도인 건물은 그 특수하게 또 따로 합니다. 특히 자체 소방대가 있는 특정은요. 소방시설 설치부가 면제된다 이렇게 했다는 부분도 이번 또 하나 봐주세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방염나도 방염. 이건요, 실내 내부에 커튼류를 설치할 때 불타지 않는 물건으로 설치하는 자산물이 쫙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각종 1번 넘어가시고 2번 보세요. 옥내입니다. 옥내. 오게 말하고 옥내에 있는 문화재입니다. 옥내에 있는 문화재와 종교시설, 옥내 실내에 있는 문화재와 종교시설과 운동시설들은요, 방염 처리 됩니다. 근데 운동가 가운데서 헬스장은 정의를 막 쓰니까 방염이 필요한데 수영장은 또 제외한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옥내에 있는 옥내입니다. 실내에 있는 문화재와 종교와 운동시설은요, 방염 처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수영장은 제외한다. 보시고요. 다음에 3번 보세요. 종합병원과 요양병입니다. 종합병원은 입원실 때문에. 그 다음에 요양병과 정신병원은요, 약간 이상하니까. 그 다음에 노후자실과 애들이 막 장난치니까. 또 숙박 가능한 학생들, 수련실들. 밤에 막, 뭡니까. 암염 먹습니다. 또 교육 중에서 합숙소죠. 기숙사 등이 있으면 안에서 뭔가 불 나올 수 있으니까 불타지 않는 어떤 커튼을 설치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2번 한번 딱 보시고요. 오른편입니다. 오버테야 11층 이상입니다. 11층 이상 건물들 처음부터 방염 처리합니다. 그런데요, 아파트는 또 제외한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특정 소방에 방염 처리할 때 보시면 소방 안전, 국민 안전처한테 방염 성능 검사 받은 물질로서 설치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7번 또 여러분들 발표하시고 딱 봐주세요. 그래서 5번, 7번, 3번, 5번, 7번들 시험에 다 나올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3번, 5번, 7번입니다. 8번은 시험에 한번 일전에 나왔으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통과하시고요. 8번은 지금 한번 나왔습니다. 14회등가 나왔어요. 이 방염 대상 물품이 무엇이냐 해서 특히 2mm 미만이죠. 종이 백지를 포함한다. 종이 백지 제외하고 2mm 미만의 백지류가 이 방염 대상 물품에 포함된다. 그래서 답은 그때 2mm 미만 백지류인데 종이 백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방염 성능할 때 이것은 그냥 통과하십시오. 불꽃 제거 후에 불꽃을 올리면서 끌 때까지 2초 이내인 것. 이만 두고 있는데 이건 나올 수가 없으니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 상 중요하죠. 10번 나왔지만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3번, 5번, 7번, 10번들 중요합니다. 소방 안전관리죠. 즉 방화관리입니다. 방화관리. 방화관리자가 있는 소방 안전관리 재산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30층 이상이 되면 특급입니다. 특급. 이때요. 보통 청수에 지하층은 포함이 안 되는데 특급할 때는 지하층이 포함되나 특징이 있습니다. 또요. 높이가 청소년이 안 나와도 높이가 120m 이상일 때 보시면 특급에 포함됩니다. 자, 또요. 청소년이 안 빠져도 면적이 20만 정도 이상일 때 특급에 포함이 된다랍니다. 그러나 단 아파트는 또 제외한다. 잘 받으세요. 그 다음에 1급이 있습니다. 1급은요. 연면적 1만 5천 이상일 때 1급이고 그 다음에 청수가 3층이 아니고 11층 이상일 때 보면 1급에 포함됩니다. 또 가스를 1,000통 이상 쌓아두면 1급에 포함됩니다. 단 아파트도 1급은 아니다. 되겠죠? 2급 갑니다. 2급. 여기까지면 이제 1번, 2번 필요고요. 3번 보세요. 자, 가스 100톤 이상 1,000통 미만 이거고요. 좀 지하사가다 지하구들 다 이게 포함됩니다. 또 5번 보세요. 업무 대상 공통은 전부 다 2급에 포함이 되어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또요. 6번 보세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진 바로 국보나 보물 중에서 목조 건축물에 대해서 2급에 포함시킨다 해서 각기 해당 건물들 특급 1급 2급에 요건이 있는 그 방화관리자 특 소방안전 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십니다. 중요합니다. 자, 실무는 실무도 체크하시고요. 저번 시험에 나왔었죠? 저번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소방 공무원 가운데서 그 자기를 인정해 줍니다. 특급 그 관리자 20년 경력, 1급 관리자 7년 경력, 2급 관리자 7년 경력. 저번 시험에 이거 딱 제가 나온 데는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소방 안전 관리자 경력 인정해 주는데 소방 공무원 특급은 20년, 1급은 7년, 2급은 3년. 이것은 저번 시험에 딱 나왔었죠. 올라갑니다. 다시 위에 가세요. 위에. 1번 보세요. 한 대지입니다. 이 보세요. 여기입니다. 두 개 이상. 두 이상 대지에 건물이 한 두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건물 주인이 다 같아요. 갑이다. 갑이다. 같습니다. 그러면요. 한 명. 한 명을 임명해서 관리하게 할 수가 있다. 근데
중에 급수가 높은 어떤 급수를 인정한다. 이게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점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 2번입니다. 이 소방 안내자 선임하면 14일 난에 선임 신고한다. 됐고요. 해임되어지면요. 해임 사실을 알려서 확인만 받는다. 딱 되어 있습니다. 14일은 소방 안내자 14일에 그 선임 신고합니다. 이것도 하나 체크를 딱 해주세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체 소방대장이라든지 소방시설 관리업자 등록한 자라고 하면 소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때요, 이 대행한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 있다. 이 질문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들은요, 이제 거주자들 불러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소방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데요, 10명 이하가 간에 거주하면 제외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체크를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12번이 신설되었으니까 이것도 별표를 딱 해주세요. 소방안전관리자 밑에 보좌도 두는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밑에 바로 보조자를 이제 소방 안전 관리자가 그니까 퇴근하면 퇴근하고 난 이후에 그 건물에 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안전 관리 보조자 두는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아파트는 한 명을 둔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요, 300세 초과하면 추가 한 명씩을 또 두게 되어 있다. 그 단지가 크면요, 직원들 전부 다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시험치 가지고 저는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연면적 1만 5천 이상이면 한 명이 필요하고 1만 초과된 추가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과 의료시설, 노유자, 수련, 숙박은 한 명만 두면 된다. 밤에 근무하지 않으면 제외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역시 이것도 특급 1, 2급, 2급 등을 갖춘 자로 하여금 보조자 선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단지 안에 보시면 2명, 3명 이상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시고요. 13번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근력통 안 났으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여기입니다. 이 건물입니다. 건물 안에 보시면 건물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건물의 관리처가 달라요. 이쪽은 보니까 만약에 이쪽입니다. 이쪽은 만약에 아파트라서 아파트 따로 관리합니다. 그런데 상가입니다. 상가는 상가 번영이죠. 상가 번영에서 또 따로 관리합니다. 이렇게 건물이 따로 관리한다 할지라도 소방만치는 한 명이 동시에 같이 한다. 바로 여기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고층 건물 나왔죠. 11층 이상 되는 고층 건물 대 한 명이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지하 상가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요, 복합 건물인데 연면적 5층이라 5층 이상일 때 보시면 한 명이 소방만치는 같이 한 명이 타게 되어 있다. 또 토매와 소매상은 한 명이 책임지고 다 공통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다. 바로 이 말입니다. 1, 3, 4번 한 명이 소방만치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어떤 그런 건물이 있다. 해서 11층 이상 고층 건물들 지하가들 또요, 복합 건물인데 연면적 5천 제곱미터나 청소가 5천 이상일 때 또요, 도매나 소매상일 때 한 명이 공동관리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은요, 보실 것이 없는데 15번입니다. 15번요, 주관식이 또 나와 있습니다. 소방용품을 제조 수입할 자는요, 바로 국민안전처 아, 형식 승인을 받는다. 또 형식 승인을 받으면요, 소방용품에서 제품 사업하게 되어 있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소방용품 제조 수입하는 자들 형식 승인 받고 나서 다시 제품 검사 받는다. 딱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이보세요. 국민안전처는요, 제조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때 소방용품에서 성능 인증을 할 수 있고 성능 인증을 받으면 다시 제품 검사 받게 되어 있다. 딱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하다 인증이 딱 되지면 소방용품에 대해서 우수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15번에 1, 3번도 설저의 이 뒷박을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체크를 딱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봅니다. 15번은 체크만 해주고 12번, 12번 중요합니다. 11번은 나왔으니까 통과하시고 12번, 13번, 12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보시면요, 보시면 아까 했지만 10번은 다 항상 중요하고요. 10번은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저기 7번, 7번, 7번은 또 중요합니다. 7번, 5번, 7번, 5번, 4번은요, 용어정의. 아, 4번 하시고 3번, 3, 4, 5, 3, 4, 5, 7, 3, 4, 5, 7, 10번, 그리고 이제 12번 또 13번에서 시험에 나올 겁니다. 나올고요. 15번은요, 주관식에서 나올 수 있다. 이건 뒷박을 칠 수 있는 문제니까 조금 체크만 딱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소방시설법이었습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 관점 많습니다. 문제 다 풀고 싶으시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소방시설 중에서 피난설비에 해당되는 피난설비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그래서 시각기 경보땅 전부 다 경보설비지 피난설비 경보 킹보라 말 딱 나면 전부 다 경보설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바로 5번은 X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통과하시고요. 3번 갑니다. 3번에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다 맞는데요. 4번 보시면요, 무창창일 때 창문에는요, 창사를 설치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 좀 해야 된다. X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3-1번 문제 저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바로 피난청과 피난청과 그다음에 특급 이것이 바로 저번 시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건 일반 특급이죠. 특급 그 피난청이고 바로 특급은 20년 이상 근무 경력 필요하죠. 20년 이렇게 말합니다. 저번 시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렇게 딱 나왔어요.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특정에서 무엇이냐 딱 되어있죠. 1번 특정 소방 대상물 소방실 갖추는 어떤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2번 가시면 특정 소방에 해당하는 주택은요. 공동 중에서 아파트와 휴소만 포함되겠죠. 2번 점은 바로 X네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특정 아닌 주택은 소화기와 단독 경비원 감독이 실시한다. 맞습니다. 또요. 문화재보호법상에 바로 이 건축물들 다 특정 소방 대상물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또 5번 그 문화재보호법상에 바로 그 문화재로 지정되어진 그 건물들 다 특정 소방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고요. 다음에 밑에 보시면 5번 점은 통과하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가시고 오른편 갑니다. 오른편에 가시면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말하죠. 1번 바로 X네요. 소방시설 등을 그 설치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했는데 불성실할 때 특별조사 띄운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지 않은 것이고 불성실하다 판단되면 특별조사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점은 X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장은 통과를 하겠습니다. 7번 갑니다. 7번 보시면요. 소방 특별조사 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죠. 특별조사는 무엇이냐. 1번입니다. 국민안전처 소방부장 소방서는 특별조사 할 때 항상 특별조사할 때는 7일 전이죠. 7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 통지한다. 딱 되고 밤에는 할 수 없다. 딱 되어있죠. 1번 질문 X네요. 7일 전까지 한다. 되겠습니다. 그런데 2번이죠. 그런데 불구하고도 뭔가 지금 뚜렷하게 불이 날 우려가 있다 싶으면 바로 저 통검을 그러니까 바로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또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또 3번입니다. 이 통지 받으면 조사 영위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4번에 하기 전까지 알려준다 이렇게 말하죠.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점은 넘어가시고 5번 가시면 예, 5번 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번 문장 바로 소방 특별조사에 관한 같은 결과 조치 명령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뭐 오픈 체킹다 이런 말 쭉 나와 있죠. 이것만 보시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 이번이죠.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지 공개해야 한다. 이제 위반되어지면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지 공개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공개한 경우는 한 번도 지금도 없답니다. 할 수 있다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점은 X입니다. 자 보시고요. 오른편입니다. 9번. 9번 중요하겠죠. 건축의 허가 등 할 때 미리 사전에 소방 동의 필요한 건물들이 쫙 있다라고 하면서 그 설명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요. 소방 동의에 대해서 요구받으면 소방서장요 5일 안에 해줍니다. 특급은 10일이죠. 그래서 답은 3번 간단하게 X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사용 승인에 가르비에서 할 때는요. 소방시설 공사, 완공공사 필증 교부로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죠. 소방 그 건축 신고하는 건물은요. 신고 수리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을 알리면 하면 된다. 이렇게 5번 점부터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또 시험에 딱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소방 동의 받는 그 대상 건물이 쭉 나와 있죠. 해서 1번 질문 다 설명이 쫙 되었네요. 2번 보시면 차고 주상 그 차고나 주상은 200제곱미터죠. 그래서 많습니다. 근데 지하층 당 나면 150당 나야 돼. 지하층은 150입니다. 150 공장 100. 그래서 3번 점은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입니까? 한 장을 또 넘어가세요.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냐라고 하니까 예. 자, 예, 12번 사항이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보시면 특정 소방 대상 설치한 소방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설명에 적정해서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1번 자 특정 소방에서의 관계인은요 소방시설을 갖출 때 안전행정부 장관이 아니죠. 지금은요 뭡니까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안전기준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 장관입니다. 1번 바로 X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바로 화재 안전기준에 맞춰서 유지관리 해야 된다. 그래서 1번 점은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각종 어떤 명령도 할 수 있다.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3번 가십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은요. 소방시설에 대해서 예, 폐쇄, 차단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 예 많은 말 되겠습니다. 근데 4번에 시설 점검할 때 한번 해볼 수도 있다. 4번 질문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질문 잘 보세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자는요. 자,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해서 발표하는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 관리한다. 라는 문장도 잘 봐주세요. 이것도 주관식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발표하는 내진 설계, 지진 딱 나면 내진 설계 기준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설치를 하게 돼 있다. 5번 질문 이것도 한번 잘 봐주세요. 보시고, 오른편 갑니다. 오른편 가시면요. 자, 오른편 또 한번 잘 봐주시고, 제가 나온다고 저도 예상을 해보는 문제입니다. 보시면요. 소방본부장, 수장 등은요. 화재 안전이 강화되었다 할 때요. 기존에 있는 특정 소방
생물은 강화 같은 데 따로 필요 없고 병인천, 종전처럼 하면 된다. 1번이 맞습니다. 이전처럼 하면 된다. 근데 이것도 불구하고도 소화기구나 경보설비라든지 화재속보 또는 피난설비 공동구 등 일대는요 강화된 데 따른다 했습니다. 이번 맞고요. 현재 3호대 3번 소방본부장 소방사항은요 증축될 때는요 기존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에 대해서 강화된 데 따르게 되어 있다 해서 3번 좀 했습니다. 증축할 때는 다 포함된다. 근데요 용도병이 할 때는 그 용도병이 되는 부분만 한다 해서 4번 점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5번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이제 이런 통과를 하도록 합니다. 통과하는 문제입니다. 통과하시고요. 15번 또 통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재 소방시설가 면제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제가 또 나온다고 했었죠. 이 방염 성능 갖추는 건축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1번 보시면 되고요. 2번 또 보시면 됩니다. 3번 또 보세요. 3번 종합병 얼병 쭉 나와 있죠. 근데 5번 딱 쓰네요. 11층 이상인데 아파트는 또 제외한다 했었죠. 그래서 16번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험에 보시면 또 오른편에 있는 바로 요 16-1번 또 시험에 한번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그런 어떤 문장인데 이것도 통과하시면 됩니다. 필요 없는 문장 16-17번 다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18번 다 중요하죠. 특정 소방 대상물에 관한 그 등급 분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급 보시면 30층 이상인데 지하층이 이제 이때 보통 청소에 지하층이 포함 안 되는데 이때만 지하층이 포함된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층을 포함해서 3층 이상 또는요 120m 이상 또는요 20만 정도 이상이 바로 특급에 포함되겠죠. 일반적인 바로 X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단지는 전부 다 2급에 포함되겠죠. 이번에 있습니다. 다음에 구간은 보물로 해야지 목적물 다 2급에 포함된다. 3번 지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만 5천 또 11층 이상 1급이죠. 그 다음에 1천 톤 이상은 1급이 되겠죠. 그다음에 1천 톤 이상 2급이다. 그래서 요 파트는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19번 들어서 한번 보시는데, 바로 3번에 X네요.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하면 14일 안에 신고한다 했었죠. 30일이 아니고, 그 외 지문도 다 필요하니까 다 보시길 바랍니다. 18번, 9번도 잘 보세요. 20번도 보십니다. 20번도 보시는데 20번은요. 공동소방관리 대상물 딱 되어있죠. 보시면 고층 건물입니다. 지하층을 제외하고 청소가 11층 이상이죠. 지하층이 포함될 때는 특급할 때 30만 포함되고 다 지하층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1번 점은 지하층 포함해서 아니고 제외해서 11층 이상. 그래서 1번 점은 X입니다. 이것도 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 금방 보신 내용에서 시험에 또 나올 겁니다. 나올 거니까 확인하시고 21번, 2번은요. 특히 21번은 나올 상이 아니고 22번 요것은 우리 관리실무에서 나오는 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제 시설물 안전관리법이 이제 나왔습니다. 10분 쉬고 하겠습니다.